네, 페이퍼 해적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새로 나온 페이퍼 휙휙 들춰보기 은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페이퍼 200호 기념호입니다. 휙휙 리릭 앞거리고요. 좀더 색다르고 엉뚱하게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목차 200호 기념 특별판 뮤직페이퍼 환경영화제 무지개 특공대 꾹꾹 눌러 사랑을 찍다 레인보우 아일랜드 그리고 서울 레코드 페어 황경신의 영혼시 저울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들 페퍼톤스 신재평 이장환 멋진 청년들이죠 아주 멋진 음악 들려주는 그리고 우주를 관통하는 록 스피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적정적인 사나이들이죠. 그리고 패밀리스 페이퍼가 바뀐 지면 몽당 연필 100일장이고요. 와, 자동차를 삼켜버리겠어 타덤벼. 권진선의 광고 낙서. 이 광고 뭐지? 이게 뭐야? 19금인가? 페이퍼 갤러리. 지난달에 작가명이 바뀌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송철훈의 만화 달려 정기 구독 안내 그리고 연애 상담 남자친구가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 냄새나. 어떡해.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갑니다. 200호 기념 특별판 휙휙 들춰보기. 페이퍼의 해적 방송, 은밀한 동영상. 파트 2가 이어집니다. 네. 창간호부터 1995년에 창간된 페이퍼가 올해 7월호로 200호를 맞았습니다. 200호, 무려 200호. 표지들이 쫙 실렸고요. 그다음에 황경신이 페이퍼와 페이퍼가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정유희가 페이퍼가 그동안 싸돌아다닌 곳들, 여행지와 또그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를 실었고요. 최승우 기자도 뮤지션들과의 비교적 최근에 만난 뮤지션들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까지 시절, 그러니까 창간호 때부터 시작해서 서태지의 창간호 때부터 시작해서 통권 20호 이건 뭐냐? 통권 말을 더듬게 되네. 뭐 이상한 사진들이 많군요. 통권 20호까지의 역사를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백종렬 뭐든지 200번 하면 도가 튼다. 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페이퍼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권신아 작품이고요. 또 성홍철은도 웬 초를 저렇게 많이 뽑았어. 김준 300, 패러디 200, 그리고 거의 모든 페이퍼를 다 가지고 있는 독자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페이퍼가 잔뜩 쌓여있는 카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0호 기념 좌담 수박 위에 202
딱 페이퍼 미남 대회. 과연 페이퍼 최고의 미남은 누구인가? 강풀 보고 있나? 좌담 기념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가 주목하고 있는 연기자들, 그리고 페이퍼가 주목하는 공간들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번 달의 주제는 모기로군요. 펼귀 모기. 그리고 클립보드. 슬자매 인터뷰. 그다음에 그림 얼굴 불멸을 위하여. 소비와 함께하는 이벤트. 퍼블리시티. 변황 중의 치앙마이 일기. 히로유키의 허둥지둥 한국 여행기. 설문조사. 아, 눈 꼬이셔. 아셔. 별점. 귀신같이 들어맞는 별점. 그리고 두둑. 영상이 끊겼으나, 아, 필름이 다 됐군요. 그, 뭐죠? 정지화면으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200호를 맞이하여 사진 속 다른 부분 찾기. 문제는 페이퍼 표지들이 잔뜩 늘어져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삼킴 별 역시 200호 페이퍼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라스트 씬, 그리고 후기, 후기와 표사면은 정유희의 신간 함부로 애틋하게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표사에는 두산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뻘이라는 작품 소개 광고가 실렸고요. 자, 이렇게 하여 페이퍼 200호 휙휙 들춰보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페이퍼의 백발두령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